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요즘에 핫한 살이 있죠? 몰라요, 저는. 도화살. 네. 도화살이 요즘 진짜 핫해요.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 일단은 좋게 말하면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 있으면 활용을 잘할 수가 있죠. 인기가 많으니까. 끌리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바람둥이이신 분들도 많고, 상당히 그쪽으로 자유로우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갑자기 질문 드릴 게 생각났는데, 선생님이 원래 전에 하셨던 게 아무래도 뷰티 메이크업 쪽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도화 화장법이라고도 요즘에 하죠. 아, 그런 쪽도 다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메이크업을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 했고, 그러면서 인상 컨설턴트, 대한민국 인상 컨설턴트 1호 이걸 가지고서 인상학을 했어요. 제가 관상학 사실은. 그걸 했었어요. 가끔 그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받진 않지만, 그래서 도화살 그 메이크업 그거 관련해서 방송 촬영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을 하는 게요. 아무튼 간에 도화살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화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극단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피부가 왜 연예인들 보면 대표적인 연예인들 있지 않아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 아, 송혜교 씨도 조금 있으시고 최정원 씨, 현아, 현아 씨 대부분 이제 얼굴이 하얗고 볼이 발그스레하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앞쪽을 눈밑 쪽을 발그스레하고. 상학적으로 보면 앞꼬리는 이렇게 약간 파여 있으면서 눈이 크신 분도 있어요. 꼭 우는 것 같이.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학적으로 와잠이라고도 하고 하거든요. 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많이 넣으셨잖아요. 예전에. 필러 같은 거. 그것도 넣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은 아치형으로 좀 둥근 눈썹이. 그런 메이크업법에서 도화살을 좀 끌어올리는 법. 이성에게 어필하는 법.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썼었어요. 저도 상악을 바꿔주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을 찍으시는 분들 있죠. 코에 여기 있는 점. 저는 이제 흐리게 있는데 이쪽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전 이거 뺐어요. 근데 이게 눈물점으로 보기도 해서 저는 이제 눈물점으로 봐서 가끔 이제 빼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방법 말고도 네. 따로 도화살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셔야 될것 같아요. 전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존감을 지킨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인기를 누리면서 내 자신감을 더 찾고 거기에서 진짜 이 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꼭 깊이들 사귀지 않더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럼 자존감이랑 어떻게 보면 외관 쪽으로 메이크업 방법도 있고요. 네, 근데 그리고 말씀하는 방법도 말투를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교가 많은데 그 애교가 발현되는 모습도 달라요. 말을 굉장히 그게 이제 좋게 발현되는 분들은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게 이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가 똑같이 이쁜데 얘 외모가 좀 떨어져도 그런 부분에서 언어로 발현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들하고 깊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진짜 아끼고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평범하게도 발현이 된다 그러면 애교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술 마시면 그래요. 술 마시면 막 나와요, 여기저기. 그러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게 발현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을 가지고 있어서 살을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살풀이군 뭐 이러잖아요. 저는 부시나 뭐 하면서 그냥 같이 해줘요. 네, 같이 그거 때문에 시집 못 간다 이러니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원인도 찾아서 하지만 할 때도 보면은 발현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한 걸로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도화살이란 게 굳이 점사나 점을 보지 않고 안 놔도 뭐 자존심을 올리거나 네, 자존감. 그죠? 말하는 투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걸로도 어떻게 보면 도화살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꿀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왜 처음 봤을 때는 외모적인 게 끌리지만 어떠세요? 매니저님이 여자분을 만났어요. 되게 죽이게 이뻐요. 아우, 그러니까 얼굴이 피시네요. 근데 한 명은 평범해요. 근데 몇 번씩 각자 세 번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을 6개월을 사귀어야 된다는 전제로 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누굴 선택하겠어요? 저는 제 성격상
편안한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네. 결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그렇죠. 네, 좀 선택. 왜냐 편안하면서도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보일 거니까 그거 자체로도 외모가 길게 가겠나. 그죠. 내가 탁 칼같이 하고 너 어쩐데 이렇게 깔보고 이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이런 네. 게 마음씀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성님 도화살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꼭 네. 약간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나쁘게 아. 발현되면 정말 나쁘게 발현이 돼요. 일부 종사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살이 있어서 살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 세번을 풀어낸다고 저는 배워서 그렇게 해주거든요. 일을 계속 많이 하시면은 활용하셔야 될 분들은 또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